제가 지지라고 하면 짓고 마스크 가져오라 하면 마스크를 물어오는 아주 착한 개입니다. 아, 좋습니다. 한번 지지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아주 조련이 잘 된 1번 문제왕입니다. 아주 좋은 우승 후보인 것 같은데요. 아, 1번 문제왕 앞으로 나오세요. 아유, 쪽팔려. 저런 게 대통령이니 자, 여기까지 지금 그 조련된 만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문제왕은 손을 달라고 하면 손을 줍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손! 반대손! 양손! 오른쪽으로 둘러! 굴러. 깜찍해야 돌아. 아이고 인간아. 반대쪽으로 굴러! 죽어라 이 새끼야, 죽어라 이 개새끼야. 그리고 저희 문제왕은 아주 덩치가 커서 제가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 부르라 해. 무한 폐렴은 안 된다 해. 안 된다 해. 안 된다 해. 안 된다 해. 이상입니다. 코로나예요, 대구 코로나. 아, 1번 문제왕 아주 훌륭합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다음 2번 문제왕 준비됐나요? 다른 문제왕들도 빨리 생각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창의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2번 문제왕 준비되셨나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계속 한 분이 아, 잘생겼다. 저에게는 저의 충견이라서 제 맞으면 껌뻑 칩니다. 하고 불러. 일로 와. 너가 잘하는 거 한번 왜? 우한 짜요. 잘했어. 아,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3번 문제야. 준비한 거 있나요? 아, 좋습니다. 네, 저희 재앙이는 되게 체력이 좋아요. 재앙아, 그거 내려놔 봐. 그것이 내려놔. 팔굽혀펴기 5회. 어휴, 잘한다. 어휴, 잘한다. 어휴. 기라 그래. 야, 뭐 귀여워. 즐겁지? 굉장히 즐겁습니다. 귀여워. 굉장히 즐겁습니다. 저희 때도 우한 폐렴이 아니라 대구 코로나입니다. 그렇지, 대구 코로나지. 네가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 재앙아. 어, 잘 보셨나요? 다음은 4번 문제왕 나오세요. 자, 4번 문제왕 뭘 준비하셨나요? 자, 우선 인사. 오호, 우한 타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문제왕이는 다른 문제왕이들과 달리 이족보행을 하고요, 일단. 네,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자, 춤 춰봐. 야, 들어. 어, 잘했어. 아유, 착하다. 아, 마스크 더 갖고 오고. 아, 좋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왕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문제왕은 일단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을 들어볼까요? 어, 예, 중국이 먼저다. 문제왕입니다. 저 대기부도 조사원에서 거. 문제왕이 한번 일어서. 앞으로 그 큰절 한번 눌러드려라.
옳지 저런다. 이루스. 자, 자,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다음 문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 이번 문장 뭘 준비하셨죠? 아, 안녕하세요. 저희 제 충견인 재앙이는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당 충견입니다. 그래서 인민이 아니라 견민입니다. 견민. 네. 견민이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아요. 그냥 앉아봐. 지죠? 물어. 물어. 이거 보세요. 주인을 물지 않아요. 충견.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문장. 네, 다음 문장. 7번 문장. 자, 무슨 피켓 들고 있었죠?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 코로나는 감염주도 방역. 예, 뒤집는 걸 좋아하네요. 자, 뭘 준비하셨죠? 네, 네. 우리 재앙이는 네, 물어오는 것을 매우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를 물어와라 하면은 코로나를 딱 물어오고요. 그리고 뭐야, 대한민국을 물어와라. 그럼 대한민국을 딱 물어옵니다. 자, 재앙아, 저기 있는 대한민국 한번 물어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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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한다, 아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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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제 물어봐라. 물어. 옳지, 옳지, 옳지. 잘한다, 잘한다. 우리 이상입니다. 네, 다음 문장 나오세요. 남조선은 중국몽과 함께합니다. 자, 뭘 준비하셨죠? 중화의 대국으로서 조선을 관리하고 있는 시진핑입니다. 여기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카메라를 돌면서 우리 문재양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돌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조선이 중화의 질서에 굴복하고 숭배하는 것을 카메라에 잘 담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중화의 질서에 종속되고 있는 중화의 인민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인민이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다. 자, 우리 까꿍이 한번 엎드려봐. 누워. 아이고 잘한다. 누워. 아이고 좋아 좋아. 자,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우리 공산당 놀이 하니까 재밌지? 좀 더 크게 한번 짖어볼까? 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 결국 코로나. 뭐라고? 대구 코로나. 대구 코로나. 그러면 이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이 된 거지? 대한민국. 어디라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 너 아주 잘하고 있다. 가점입니다. 진짜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 일단 일어나자. 자,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삼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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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완전 충격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이 행태를 보면은 자국의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진짜로 문재인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더 축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은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42명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죠.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둬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했다, 그 말과도 같은데, 지금 의사협회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타국의 사례, 그 중국의 접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바로바로 발빠르게 그렇게 입국 차단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끝까지 중국 입국을 차단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까지도 우리를 차단할 것이라고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미국에서도 경고를 했고, 진짜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누구나 알고 있고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는 것은 양반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마스크를 7억 개를 다 털어서 중국으로 반출시키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3시간, 4시간 다 줄 서가지고 마스크 사는데, 인천공항 가보면은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몇 박스씩 해가지고 다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 국민들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마스크 2부제를 해야 된다, 마스크를 며칠에만 사야 된다, 마스크를 사려면 어디로 모여라, 그럼 그 모인 데서 또 왕창 감염이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만 괴롭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들이 차이나 게이트랑 이런 것으로 실제로 당선이 됐고, 중국에게 절대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전체 국가에서 다 우리를 입국 차단했었는데, 중국이 우리를 입국 차단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뭐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또 강경화가 땡깡을 부리고 다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이것은 사람을 일부러 살인을 한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문재인이 뭐 굴러다니고 개취급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바퀴벌레 이상의 훨씬 더 큰 우리 국민들에게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하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문재인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앞으로 나오십시오. 뭘 준비하셨죠? 저희 재앙이는 저를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제가 총 쏘는 치는만 해도 죽은 척을 엄청 잘해요. 재앙이, 너 나 몰래 짜파구리 먹었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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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잘하네. 그리고 저희 재앙이는 공산당을 엄청 좋아해서 공산주의를 전파하는 춤을 잘 춰요. 재앙이 춤 한번 춰볼까? 시작! 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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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다. 아주 개 하나 잘 키웠죠?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이 아니라 한 팀이 더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문재앙 앞으로 나오세요. 아, 저희 그 제가 이제 전남 공산당 애경 카페에서 우연이라는 개와 대중이라는 개를 키워봤는데 아, 빨리 죽더라고. 근데 문재인이라는 개를 키워보니까 아, 이 새끼 오래 살더라.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이라는 이제 개가 아주 잘하는 것, 잘하는 것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자, 내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야, 재인아, 일로 와봐. 시민이 부르고 있습니다. 재인이 한번 가보세요. 재인아, 가봐. 사탕 좀 안 내놓으세요. 취약을 좀 대한민국 맛에 해봐. 아, 앞에 비켜. 대한민국 맛에. 뒤로 와, 뒤로. 어? 대한민국 맛에. 대한민국 맛에. 대한민국 맛에. 개새끼. 대한민국 맛에. 아이고. 자, 이제 시상식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시상식은 이 기준은 박수 크기로 한번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재인이 잘했다. 박수 쳐주세요.
자, 2번 문제양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번 문제양. 다음은 4번 문제양. 네, 어떤 문제양이 뭘 했는지 기억이 잘 나시나요? 다음은 6번 문제양. 다음은 7번 문제양. 다음은 8번 문제양. 다음은 9번 문제양. 마지막으로 10번 문제양.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 잘했어요. 그러면은 제 마음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도 잘했어, 1번도. 10번도 잘했어요. 개사료네. 개사료. 개사료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양 팀이 가장 현 시국을 아주 뼈 아프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가서 소감 한마디 발표해 주십시오. 아이고. 저는 그냥 중화의 질서와 조선의 속국을 표현했을 뿐인데 이렇게 1등을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재앙이는 국민이 뒤져나갈 때 짜파구리를 처먹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짜파구리를 처먹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상품은 우리 마라탕과 봉화춘 짜장면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이것으로 대국에 대한 충성심 경연대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좀 전처럼 다시 이렇게 잔디밭 안에서 이제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문제양들이 있고 유튜버 분들께서 이제 하나씩 찍고 계셔서 이 안에가 사실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쭉 찍어주시고 요 안에서 문제양들이 쫙 돌아다니는 풍경이 이렇게 잘 찍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쭉 이렇게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쪽도 좋은데 요 안에서는 같이 섞여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문제양들은 적당히 쫙 커져갖고 각자 이제 많은 산책도 하고 재롱도 부리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해선! 가요? 근데 이거 다 무슨 보조나 마이크 소리 다 들어와요? 기자 앞에 나가요. 이거 꽂아놔도 나온다고? 꽂아놓으면 갖다 대야, 입에 갖다 대야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서 들어와 주기가 하는데 마이크 어디 있어? 여기서 들어와줘. 안 닿을게요? 네, 김대한 대한민국님. 지금 마우스가 뒤로 혼자만 찍지 말고. 대밥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충전들이
좀더 넓게 퍼지세요, 문제왕들. 네. 네, 밥 맛있어? 그렇게 네, 좋아요? 맛있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예, 그저 고기 먹고 또 그것도. 또 보셔도 하나 드릴까? 맛있고 다 내가 팔아 먹었어. 맛있습니다. 짜파구리 처먹고 있어요. 아주 잘 처먹고 잘한다. 저희 잘한다. 이렇게 돌아면서 먹겠습니다. 잘했다고 저를 한다고 저를 막 하면서 이마에 변하는데 제안이는 짜파구리는 잘 먹어요. 먹이 뺏어야지. 저쪽 재앙이 나도 잘 쳐먹는구나. 이쪽 한번 봐주세요. 문재앙 이쪽 한번 봐주세요. 아 나이 교과서예요. 보건 교과서.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